안녕하세요, 노바삭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얼라커라 부르는 악기에는 동의 특성상 침자국과 초록색 녹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자국들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구연산과 면봉을 준비합니다. 구연산과 물을 1대1로 섞은 다음 이 물로 자국을 지울 건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구연산물을 면봉을 사용하여 살짝 문지르고 바로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연산물을 문지를 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그 부분이 너무 밝아지므로 살짝만 묻히고 바로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실버 즉 은으로 마감된 악기의 경우는 어떻게 닦아내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은의 특성상 사용할수록 색이 어둡게 변하는데요. 그 변색을 조금 늦추시려면 사용 후 항상 악기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그 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은 광택제와 스폰지와 마른 수건을 준비합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스폰지를 이용하여 은 광택제로 악기를 닦으시고 바로 마른 수건으로 약품을 닦아내 주시면 은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악기의 특성상 구석까지 닦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렇게 잘 보이는 부분만 닦아 사용하시고 5에서 6년에 한 번씩 하시는 전체 수리 시에 완전 세척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색소폰은 외관보다는 소리가 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너무 꼼꼼히 닦으시다가 스프링이 빠진다거나 키가 꺾이는 사고를 주의하시고 디테일한 세척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